자, 저희는 십리포 해수욕장에 왔습니다. 저기 보니까 화장실에 보니까 저도 몰라요. 처음 가봐요 지금. 그냥 가보고 있어요. 저도 여기 처음 와봤는데 저쪽 원래 영흥도 메인 하는 데 있죠. 여기 그쪽은 쉐브로 모텔 났죠. 그쪽이 좀 막아놨더라고요. 그 주민들이 가지라 잡으러 갔는데 하지 말라고 지금에서 지금 십리포 해수욕장으로 와봤습니다. 처음 와보는데 근데 저기 화장실이 있고 저기 물 앞에 물도 씻는 데가 있습니다. 여기 공용 주차장이고 자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. 자 양양 출입금지라는데 자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기 십리포 해수욕장인데 사람들이 벌써 꿈틀대리고 시작하고 있습니다. 우와 뭔지 모르겠습니다. 자 일단 저희도 출동해봅니다.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 조개는 한 마리라도 있겠죠. 예, 지금 저쪽은 어업권이 있다고 지금 막고 있습니다.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지금 막아서 지금 이쪽 오고 있고요. 여기도 이런 식으로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저쪽으로 뭐 망이 씌워져 있고 요 안에서만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뭐가 있는지 저희도 찾아볼게요. 굴을 캐시네요. 굴을 굴을 캐시는 분들이 계시고요. 살아있을까? 오 살아있겠네. 우와 바지락입니다. 바지락이 나왔습니다. 와 여기 큰 바지락이 있습니다. 저쪽 마선포구 거기 간 것보다 여기가 훨씬 더 큰 게 있습니다. 일단 자 보면 여기 독선같이 이렇게 독산이라고 해야 하나요? 물고기들 이런 거 있는지 보는데 만들어놨죠. 잡아놓게 거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그죠? 일단 무기질 같습니다. 어? 소라? 소라? 진짜 소란가요? 예. 독산 안쪽은 아주 물이 깨끗한 편입니다. 큰 뭔가 여기 잡을만한 거는 일단 이 독살 안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찌렁이를 잡았습니다. 요만한 친구가 있네요. 나왔습니다. 야 바다가 나왔어. 야 크다 알맹이. 봐봐 여기도 있고 그치? 야 여기 나옵니다.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. 밖에 안 잡았어. 그래? 넌 이제 구리 포인트구나. 야 여기 이런 거 많아. 와 여기 파는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 쪽 이쪽이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. 잡히는 이거 박하지야? 박하지? 뭐가요? 우와 있긴 있네. 돌 이렇게 뒤집으면서 잡은 거구나. 뭔가 있긴 있네요. 바꿔자. 저기 검은색 옷 입으신 분이 호미가 엄청 길거든요. 이만한 거 그걸로 여기서 낙지를 잡는다고 합니다. 구멍을 보다가 이렇게 판다고 하시는데 와,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진짜 이야 대단하시네요. 해보자. 있는 것 같아요? 있어요? 야 손에 뭐가 만져지. 우와 크다. 대박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. 야 진짜 고수시네. 고수 터뜨거린 거 봐. 야 이렇게 잡는 거. 와 저도 드디어 봤습니다. 아마도 이걸 방금 야 폭. 아예 박게스가 따라 올라갑니다. 알았어. 저도 어떻게 하는지 알았네요. 일단은 와 잡았다. 야 저도 지금 잡았습니다. 와 좀 뻐르를 못 봤고요. 그냥 구멍이 크게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손으로 살살 파서 들어갔더니 낙지가 잡혔습니다. 이야! 진짜 잡혔다. 일단 볼 그걸 찾아야 되는데 못 찾겠어요, 저는.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못 잡아가지고. 그냥 구멍 이만한 거 있어서 그냥 혹시나 해서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. 움직입니다. 낙지가 움직입니다. 갯벌이 움직입니다. 우와, 대박. 나도, 우와, 엄청 세. 그치? 어, 안 잡았던 게죠? 나 진짜 있을 줄 몰랐어. 우와. 자 저희는 이제 십리포 해수욕장에서 이제 조갈 마쳤고요. 대충 보니까 요런 게 잡히네요. 자
이런 바지락 친구 요만한 씨알 정도가 잡히고요. 몇 개는 못 캤어요, 솔직히. 낙지 잡으러 돌아다니라. 그리고 이런 굴 같은 게 조금 붙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돌을 뒤지면은 요만한 거나 이거보다 더 작은 소라들이 있습니다. 일단 얘는 방생해 줄게요. 땅파도 있대요. 땅파도 있대요. 예, 땅파도 있고, 이런 데 놔주고. 자,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낙지를 잡았습니다. 낙지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. 문어 두 마리. 예, 힘이 많이 없어졌지만, 조가는 저희는 이런 식으로 맞췄습니다. 자, 여기 심리포의 성장을 총 정리를 하자면은, 바다를 등지고 이렇게, 등지고 봤을 때 저쪽으로 오른쪽에 저 파란색 틀이 있는 거, 저쪽 넘어는 어권이 있대요. 어권이 있으니까 거기 넘어가지 마시고, 그 다음에 이쪽 옆으로 독살이라고 이렇게 돌처럼 돼 있어요. 거기는 물고기랑 잡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살짝 울타리 쳐진 데가 이제부터 시작되거든요.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 울타리까지 이 사이에서 저희가 낙지랑 조개랑 소라를 잡을 수 있습니다. 여기는 옛날에 바지락 양식을 하다가 이제 그게 끝나가지고 이제 하진 않는다고 해요. 이제 근데 저 벽을 넘어서 저 울타리를 넘어서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어권이 있대요. 어권이 있다고 해서 저기는 이제 들어갈 때 통제를 다시 또 당합니다. 저기는 체험비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저쪽에서 현재 심리포 해수욕장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잡힌다는 걸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